완전히 눌렸네요, 카리스마에. 아니, 저 지금 우리 저 강대성 군이 탁구로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저 이건 방송이니까. 예. 뭐라고 안 한다고. 방송 끝나고도 뭐라고 안 한다고 약속을 좀 해주세요. 선서. 너무 심하면 뭐라 그럴 겁니다. 너무 심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 아빠 불러도 돼?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네.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제가 빅뱅에서 무게 잡는 래퍼 T.O.P. 탑이라는 주제를 좋아. 가지고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대성 화이팅! 예, 화이팅! 무서워하지 마, 한번 해! 일단! 좋아!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초등학교 5학년 때 힙합에 빠져 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 그렇게 폼 잡고 랩만 하다가 연습생 시절 때 춤 연습하려니 힘들었죠? 좋아! 대성아! 좋아! 대성아! 대답해봐요. 네,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춤을 춰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힘들... 됐습니다. 알았어요. 좋아요. 이게 대답하기 되게 힘들고 좀 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알겠어요.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똑바로 하시라고 생각을 안 할 질문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 처음 봤을 때 YG에서 예. 그때 폼 잡으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습니까? 와, 제가 뭐라 그랬죠? 뭐라고 했을까요? 너도 물어봐.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제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납니까? 대성군과의 만남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농담이고요. 아, 이렇게 표정 지시면 제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저 처음 보자마자. 보자마자. 형이. 형은 뭐 형 대접 이런 거 싫으니까 편하게. 말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쿨한 척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네. 폼 잡았네. 왜요? 네. 폼 잡았어. 좋은 말 아닙니까? 그 쿨해요. 그래, 그래서. 그럼 제가. 지금 유일하게 제일 편한 형입니다. 뭐야? 저는 안 편합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게 멋있는 척이죠? 내가 그게 폼 잡은 건가요? 대성구, 그 동생들에 대한 큰 형의 배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항상 엄마한테 따평 좋은 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 형,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니 좋은 형 얘기합니다. 예, 뭐가 문제예요? 그게 가야지. 합니다. 합니다. 어떻게 해? 알았어, 이제 또 다른 질문 나갑니다. 연습생 시절 빅뱅은 원래 6명이었습니다. 좋아. 네.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그 장현승 씨와 승리 삼겹살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말해주세요. 아니, 기억을 하지 말고 이걸 꺼내주세요. 질문의 요점을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지금 어려워요? 제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원래 저희 빅뱅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스트의 장현승 군과 저희 6명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야. 대단하긴 아니죠. 좋아, 좋아, 돼! 그 하루는 저희가 연습생 시절 때 다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갔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대성 군과 현승 군이 항상 고기를 뒤집는 역할을 항상 했었어요. 근데 형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아 형들이 구울게 이러면 그때는 대성이가 아니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게 간신이지 그 대성이에요? 대성이가 그때는 예능하기 전에 목소리도 얇고 겸손했습니다. 목소리가 예 가성을 좋아했죠. 지금 두꺼워졌는데 예전에 아니야